밤사이 전국의 바다에는 강풍특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혀서 선원 7명이 실종됐고 여수에선 여객선이 표류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뒤집혀 있는 배에 조명을 비추고 경비정들이 근처를 돌며 현장을 확인합니다. 먼 바다에 뒤집힌 어선은 9톤급 선박 근룡호로 추정됩니다. 발견된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28분쯤이고 장소는 완도군 청산도 동남쪽 5.5km 지점입니다. 배에는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함정 5척 등 해경선 15척이 투입돼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날씨를 지켜본 뒤 잠수부 항공기 등을 투입해 입체적인 수색을 펼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21분에는 전남 여수시 백야대교 앞바다에서 99톤급 여객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1시간여 만에 선착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박해 있던 이 여객선은 강한 바람으로 고정된 줄이 풀려 2.7km가량 떠내려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